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우선 토끼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16, 하이트는 10을 입력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으로 상단에 귀 모양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조절해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핸들을 각각 조정해서 이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타원을 그려서 각각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조절점의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중앙에 눈동이 해당되는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됐고요. 좌우 대칭을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세로 안내선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주고요.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2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 도구 상태로 전환됐을 때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반드시 해제해줍니다. 브러쉬를 추가해서 불러올 텐데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브러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 패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시된 브러쉬를 선택하겠습니다. 차콜 씬을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로 토끼 형태의 그림과 같이 리본 모양을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브러쉬의 양쪽 끝 모양을 잘 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색상은요? 70, M, 100을 지정하고 선의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젤리 모양을 만들 텐데요. 콩 모양 젤리를 만들겠습니다. 제시된 칼라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10, 5, 3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모양을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선택하고 아치를 스타일로 지정한 후에 밴드는 마이너스 30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왜곡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Expand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Reflect Tool을 사용해서 상하가 뒤집혀진 상태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젤리 모양 하단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한 후에 Horizontal을 클릭하고 Copy를 눌러서 뒤집어 복사합니다. 제시된 색을 면에 적용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호리젠탈은 120, 버티칼은 100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너비만 확대된 상태에 콩 모양 젤리 형태를 만듭니다. 자, 이제 디바이드를 할 건데요. 물론 열린 패스를 교차한 후에 디바이드를 해도 되겠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나이프 툴을 사용해서 면을 분할하겠습니다. 반드시 분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이프 툴로 드래그를 해서 면을 분리하겠습니다. 통과하도록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면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색상을 지정해도 되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가서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 젤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8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리고요. 자, 이펙트에 Illustrator Effect Distort and Transform에 버커 앤 프로트를 클릭하고 10 5%를 입력해서 꽃 모양으로 왜곡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줍니다.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한 후에 크기를 줄여서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요. 상단 세그먼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60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고요. 여기에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탕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7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원과 겹치도록 타원을 그려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고하고요. 동일한 색상으로 타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을 가로, 세로 가운데 배치를 하고요. 자, 회전을 할 텐데요. 회전축을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드랙해서 회전을 해주고 동일한 각도 간격으로 Ctrl D를 눌러주면 회전이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세 개의 타운을 선택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정원의 중앙에 Alt를 눌러 클릭합니다. 센터라고 표시되는 정원의 중앙이 보이지 않을 때는 Ctrl U를 눌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킵니다. 버티컬로 카피를 눌러 대칭 복사한 후에 함께 선택하고 눈아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칩니다. 자, 이제 패턴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47, 하이트는 36을 입력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꽃 모양을 선택하고요. 젤리 형태도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사탕 형태도 배치하고요. 꽃의 형태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복사해서 하나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배치를 했는데요. 사각형과 꽃의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각각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에, 프리뷰 체크하겠습니다. 앵글을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면 선택된 오브젝트 각각의 중심이 축이 돼서 45도로 회전이 되겠습니다. 배치가 됐으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의 이름은 젤리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입체 패키지를 만들 텐데요. 폴리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25를, 사이드는 7을 지정하고요.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면 색깔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고요. 반드시 이 3D 효과를 주실 때는요. 테두리의 색상을 없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테두리 색상이 방해가 돼서 제대로 오브젝트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일러스트레이터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3D에, 익스트루드 앤 베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각각 XYZ에 앵글을 조정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마이너스 160, 40, 마이너스 165. 퍼스펙티브는 55도를 지정하고요. 익스트루드 뎁스는 230 포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OK를 합니다.
각각의 면에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하겠습니다. 자, 미리 언그룹을 해도 되겠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색상을 각각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다각형을 선택합니다. Selection Tool로 Alt를 누르고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열린 패스로 만들기 위해 오른쪽에 세 개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한 후에 Delete를 눌러 열린 패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선과 면의 색을 교체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의 고정점을 Direct Selection Tool로 이동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보고 배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에는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오른쪽 다각형과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제시된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평행사변경을 만들기 위해서 Shear Tool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다각형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겹친 부분만을 남기기 위해서 다각형을 선택하고 Ctrl C로 복사하고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평행사변형과 함께 선택한 후에 인터섹트를 클릭해서 겹친 부분의 오브젝트를 남기겠습니다. 자, 입체 패키지에 토끼와 리본 모양을 축소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된 토끼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지정하고요. 브러쉬 스트로크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줍니다. OK를 클릭해서 축소를 하고요. 패키지에 맞게 회전을 합니다. 스케일 툴을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해서 회전한 후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3개의 젤리 형태를 입체 패키지 위에 배치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3개의 젤리 형태를 상단에서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패키지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와 각도 등을 각각 조정한 후에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요, 완성된 오브젝트에서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 회전하고 크기도 조절해 주고요. 꽃 모양에는 색깔을 바꿔줍니다. 입체 패키지는 이미 언그룹으로 그룹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세 개의 젤리 모양을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Y로 윤곽선 보기를 하고요.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같이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의 메이크로 마스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배치할 텐데요. 젤리 월드를 제시된 속성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셀렉션 툴로 회전해서 패키지의 중간에 배치하겠습니다. 야미야미 야미라는 글자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것 또한 오른쪽 다각형 중간에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50, 95, 3mm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과 선의 속성을 적용해 줍니다. 엘립스 툴로 상단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14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의 가로 중앙을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쪽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을 빼줍니다. 텐툴로 하단과 겹치도록 닫힌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클릭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두 개의 고정점이 어긋났을 땐 에버리지의 버티칼로 두 개의 고정점의 중간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3mm를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레디알 그라디언트로 내부를 채워주겠습니다. 토끼와 리본 형태를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70%를 입력한 후에 이때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도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소를 합니다. 대폰 모양 안쪽에 하단에 배치하시고요. 안쪽 색상을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타이틀로 젤리월드를 다시 입력하는데요. 자, 이미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타이틀로 블럭을 잡고 복사를 한 후에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깔로 글씨의 색을 지정하시고요.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랩폰 케이스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면 색상에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된 젤리 패턴을 클릭하여 적용하고요. 테두리는 없음을 적용합니다.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50을 입력하고요. 오브젝트가 아닌 패턴만 적용할 겁니다. 패턴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없으므로 상단에 체크 유무는 개의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OK를 눌러 패턴의 크기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Transparent를 지정하는데요. 상단 컨트롤 패널의 Opacity 값을 50%로 조절을 합니다. 셀렉션 툴로 휴대폰 케이스 전체를 선택한 후 Ctrl G로 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전체 적용하기 위해서 Ctrl G로 그룹 설정을 했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오페시티는 75 각각의 X, Y 옵셋 블러도 1mm를 지정합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서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